네, 제 옆에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아주 대단한데요, 주말에. 괜찮으셨어요? 올해 에어컨을 설치해서 아, 설치하셨어요? 네, 방에다가 아하. 그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도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저희 집안은 네. 그 집에 가게를 책임지시는 분께서는 틈만 나면 틈 에어컨을 끄고, 저하고 우리 아들은 틈만 나면 에어컨을 켜고,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전기값이 그렇죠. 비싸니까. 근데 저는 옥상 바로 밑에 집이라서 네. 옥상 열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이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없이 버텼는데 도저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에어컨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겠네요, 이제 그러면. 아니, 밤에 잘때 끕니다, 제가. 그래요? 에어컨 싫어하기 아, 다들 그런 사람은 때문에. 많아요. 네네네. 이게 세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네, 낮에만 킵니다, 더울 때. 좀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이상현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봐야죠. 미국의 대선판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네. 완전히 민주당은 뭘 해도 질 수밖에 없다. 대선은 끝났다. 이러한 네.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좀 해주시죠. 네. 그 언론에서 트럼프 사건은 네. 암살 미수 사건이라든가 뭐 테러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재명 대표 그때 사건은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안 불렀지 않았습니까? 피격 사건? 피격 사건 뭐, 뭐 글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불렀는데요. 네. 이 언론이 이중잣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없었어서도 네. 거의 이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랬죠? 예, 왜냐하면 바이든의 그 침해설이 거의 맞아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면 거기서 또 실수하고, 뭐 대표적으로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맞아요.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잘못 소개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바이든으로 안 되겠다, 좀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피격 사건, 쉽게 하면 테러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도 의문의 여지가 많죠, 지금. 왜냐하면 150m 정도인가? 하여튼 그 건물 위에서 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권 후보, 특히 전직 대통령 정도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의 유세의 경우, 그 저격을 할수 있는 건물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다 조사해서 주변에서 총을 쏠수 없게 일단 만들어 놓는다라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주민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것도 늦게 네, 출동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어떤 인터뷰는 신고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좀 늦게 했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아, 너무 위기에 몰리자. 극단적인 수를 좀쓴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좀 들긴 하죠. 네. 아직까지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암살에 성공했다면 대선판도는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데다가 또 기자 AP의 그 무슨 퓰리처상 수상받은 기자 한 분이 네. 멋있는 사진 하나 찍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조작해서 찍었나 싶을 정도인데,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트럼프가 이제 귀에 이게 총을 맞아서 귀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 장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먹을 딱 치켜든 장면이 있는데, 그 뒤로 성적이가 펄럭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그 봤습니다. 사진 보면 이건 뭐 연출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진이거든요. 뭐 미국이 옛날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병사들 배경으로 성적이가 아, 진짜 그 장면이네. 그렇죠. 거의 진짜. 유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진 하나로 이제 끝났다, 이번 대선은. 글쎄 말이에요. 이제 막 적극적으로 트럼프 진영에서 퍼나르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치매에 앓는 노인이 아니라, 이렇게 강인한 피격을 당하고도 일어나서 주먹을 예. 쥐는 대통령을 네.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대선 판도 자체가 거의 트럼프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1월, 올해 1월인가요? 그죠? 이재명 대표 네. 피습 사건.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연상 피습 사건이라고 됐죠. 그래요. 암살 테러 미수 사건인데.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걸 다 계속. 피습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또 국무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인가? 거기서는 뭐 열상이라 그러고 네. 네. 별거 아니라 그런 문자를 때려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트럼프의 성정으로 봐서는 네. 자기가
이 기간 대선 유세 기간에 밝힐 수는 없겠지만 네. 당선되고 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이거 완전이야. 누가 했냐 이거. 누가 했냐 이거. 이거 확실히 잡아서 작사를 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 얘기는 그렇고요. 네. 그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지금 그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VIP라는 점이 네. 점점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아마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에서도 뭐 아예 뭐 VIP는 김건희라는 얘기가 나오고 증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자, 이 점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질은 뒤에 숨어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네, 네, 네. 이 점은 어떻게 한번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권 말기 현상 뭐 이렇게 보기에 딱 맞겠죠. 그죠? 숨어 있던 것이 왜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면서 드러나는 네. 게 지금 제일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불리한 쪽 그러니까 망해가는 집안은 가족들 간의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폐색이 짙은 군대는 내부 분열이 이제 일어나거나 이러죠 보통. 네. 전쟁 상황에서도 지는 쪽 국가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네. 이기는 쪽은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이 위기가 더욱 가속화됐는데요. 네. 사실상 민심은 임기 초부터 윤석열을 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한 2개월 지나서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때 윤석열이 좀 잘했으면 조금 반전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냥 버티기, 배째라 뭐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정면 도전을 했어요. 밀고 나갔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총선을 통해서 표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 그냥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아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버텨요. 네. 여전히. 이것이 사실은 기득권층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살 길을 자기네가 스스로 차단하고 악착같이 버티기를 하면서 네.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 이것이 사실은 정권 말기로 접어들게 된 배경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도 엄청나게 악화되고 네. 뭐 야당은 총선에서 이겼겠다, 네. 민심도 좋겠다, 강공을 하죠. 당연히 예. 이제 예년보다 훨씬 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단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득권층은 어떻게 되겠냐? 국힘은 이제 분열하고 혼란에 빠져서 막 자중질환에 빠지고 양심선언 이 쏟아져 나오고 네.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임기 초부터 사실은 있었던 의혹이었죠.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네.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대통령은 김건희였구나. 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네. 그리고 지켜왔고 보호했고 같은 편이었던 조선일보마저도 네. 이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 박근혜 네. 탄핵 때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참 김건희가 김건희한테 뭐 김건희를 안다, 자랑한다, 줄대려고 접근하는 사람 네. 또 뭐 그 용산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두 번째 탄핵이 올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연 3일째 퍼붓더라고요. 네. 뭐, 10일 이후부터 해서 뭐 한 4, 예. 5일 계속 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조선일보가?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정도 썼다는 것은 작심하고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조선일보, 조중동 중에서 조선일보는 일단 확실하게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는 네. 뭐 한국의 기득권 세력의 상당 정도가 메인 주류가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도저히 안 된다. 네, 얘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저는 미국의 의중도 실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의지. 네, 조선일보의 이런 논술은 그렇겠죠. 항상 미국을 등에 업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되겠다. 윤석열 그대로 두고서는 이 탄핵 정국을 피할 수 없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소위 혁명적 상황으로 돌입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제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에요. 네. 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될지, 노무현 같은 사람 나올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지. 또 중국 견제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 대러 정책, 대중 정책 모든 게 다 망가지는 어려워지기 거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론 점에서 네. 아,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탄핵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미국 대사가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 나올 순 없잖아요. 예. 안전한 권력 이양을 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혁명적 상황을 통해서 국민항쟁 과정에서 윤석열이 쫓겨나거나 탄핵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자진사퇴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그러면은 이것이 네. 한동훈이 이번 7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를 버리는 네. 로드맵이 시작되고 네. 특검법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버리면서 한동훈이가 네. 제2의 노태우 같이 되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즉 윤석열을 날린 뒤에 전국이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보수대연합을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그 보수대연합은 당연히 한동훈이 주요 축입니다. 그래서 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준석도 집어넣겠고요. 네. 민주당이 일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게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왕왕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탄핵 뒤에 그 국무총리를 누구를 할 거냐. 네. 권한대행을.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주당 인사를 옹립하는 게 중요하니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분할시키려고 하는 네. 거죠. 민주당을 이재명을 고립시키면서 대표를 일부를 상당히 끌어당기는. 네. 그래서 그 매개체로서 뭐 개헌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헌을 하자. 너희가 원하는 것도 좀 들어줄게. 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는 그냥 무력화시킨 다음에 중임제로 해서 빨리 보내고 우리가 이 미래를 이끌어가자. 이러한 어떤 보수대연합, 새로운 보수대연합 음모를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네. 그 일환으로 한동훈을 열심히 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대처, 네. 이쪽 진영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 네. 저는 김건희가, 당사자인 김건희가, 네.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네. 김건희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흐름 알겠죠. 알겠죠. 네. 이 보통 여자가 아니고, 네. 어떻게 해서 올라왔어, 그 권력까지. 그렇죠. 자기의 인생 모든 삶 자체가, 또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최은순, 그렇죠. 장모하고 같이 하고, 그 네. 일가들이 한 건데, 네. 김건희의 현재 심리 상태라든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말이죠. 예. 이 김건희만 날릴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놔두고 김건희만 날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건희만 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윤석열까지 날리는 거라는 걸. 왜냐하면 김건희가 VIP이고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네. 김건희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담 삼아 얘기해왔지만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배자를 어떻게 날리면 아랫사람은 살아남습니까? 한꺼번에 다 가는 거지.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지배자 날리는 걸 동의할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경로하고. 네, 경로하고. 그래서 네. 김건희를 날린다. 이건 윤석열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네. 네.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입장에서도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두 사람은 같이 죽든가 같이 살든가 해야지 한 명씩 떨어질 수는 없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릴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혼 서류 딱 가져와서 도장식으로 빨리 이제 너는 쓸모가 없다. 최장병 특검만 받아. 다 이제 여러 가지 받아도 거기서 난 또 너한테 덮어씌울 거야. 그렇게 앞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네. 나와서 발언하면서 거의 윤석열한테 덮어씌우지 않겠습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공개사과 하면서 네, 집에서는 맞았다. 이제 맞아서 수술한 거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책임을 윤석열한테 돌리고 최대한 자기의 죄는 줄이고 그러면서 형을 살긴 살겠지만 좀 적게 살려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 두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필요해서 윤석열이 네. 선택된 거잖아요. 예. 김건희에서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그럴 거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활용해서 살아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김건희를 날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면 그건 윤석열은
대응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대해서. 대응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지금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땄어야죠. 총선에서. 그것도 안 돼. 차폐해놓고. 방법이 없어요. 예. 특별하게. 그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없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갈 겁니다. 극단적으로. 김건희가. 윤석열도 그럴 거겠죠. 네. 그렇지. 그런 수를 몰리게 되니까. 네. 뭐 막판에 몰렸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한동훈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열심히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게 안 됐잖아요. 됐나? 만 했죠. 하긴 했어. 간단하게 처음에는 했죠. 계속 이제 미국에서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형국이었는데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회담을 했고 뭐 사인 하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김건희의 행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NED를 만났다. NED가 주최한 데 가서 탈북자들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NED가 한국의 박상학이한테 삐라 자금 되는 데거든요. 삐라 자금 주는 곳인데. 그래요? 네. 여기에 가서 NED 행사에 참가해서 탈북자 얘기를 막 꺼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남쪽에서 바로 삐라를 날린 거예요. NED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또. 그래서 김여정이가 난리쳤죠? 아, 북에서 바로 얘기했죠. 그만 들어가는데 자꾸 하나 너희들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미국 가서 최소한 그 정도 허락은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삐라는 날릴 수 있다. 또는 뭐 확성기든 뭐든 국지전 정도는 허락을 받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상황을 뒤집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에 매달려서 살 길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같이 나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바이든이 지금 지코가 석지 않네 지금. 네. 그 미국도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 힘들죠. 네. 왜냐하면 북과 러시아가 또 조약 같은 걸 군사 자동 개입 네. 조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네.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런 사고를 치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좀 힘이 딸리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터진 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연평도라든가 서해 교전 정도로 그거는 뭐 윤석열이 살려주세요 하면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삐라 사건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네. 예, 북에서 경고를 했는데 우물풍선을 그냥 보낼 건지 더 센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가 살길로 모색하는 거고 네. 전쟁을 도발하는 거 또 하나는 천공을 찾아가겠죠. 나도 그 얘기 왜 말씀 안 하시나 했어.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럼 천공이 또 조언을 해주겠죠. 네. 서해에 석유가 있다 그래라. 뭐라든가. 동해가 아니라. 네, 동해는 했으니까. 했으니까. 뭐라도 조언을 하겠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은 천공이 위험한 조언을 했을 경우,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조언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네. 이제 예측 불허의 사람이니까 지도 살아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럼 방안을 냈어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네. 뭐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네. 그래서 김건희도 지금 마음은 상당히 조급할 것이다. 뭐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은 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이럴 텐데 김건희는 좀 예민하단 말이죠. 여론 같은 거. 그래서 그때 한동훈한테 지난 1월에 보낸 문자가 그때부터 김건희는 뭔가 좀 감지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이제 한동훈을 치려는 거죠. 한동훈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을 치기 위한 구실을 잡으려고 보냈던 거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것을 부각되는 것을 상당히 견제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왜냐하면 덤볐으니까 자기들한테. 덤볐고. 네. 그래서 한동훈을 덤빌만한 파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대중적인 뭐 한동훈 자체의 파워라기보다는 한동훈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파워겠죠. 네. 어쨌든 위험하다고 보고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김건희는 한동훈을 일단 당대표 못 되게 하는 거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위험한 쪽으로 행동을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보시기에는 김건희에 대해서도 많이 심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뭐 그냥 깊이 분석은 못했고 뭐 그냥 관심은 나온 것 나온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아직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조만간 가시화될 거라는 우리가 예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경우 김건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라는 게 첫째는 국지전이라든가 네. 이러한 도발 행위. 두 번째로는 천공을 찾아가는 거다. 찾아가서 또 이상한 짓을 하나 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 안 되고 네. 윤석열 정권이 너무 빠르게 무너져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이러다가 네. 이러다 싶으면 아마 윤석열과의 차별화 아, 윤석열과 차별화 세 가지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수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나는 다르다. 윤석열이 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죠. 나는 바로 잡으려고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난 사과하려고 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난 뭐 돈 챙겨놓은 것도 없다. 네, 디올백도 윤석열이 받으라 그랬다. 뭐 이제. 그럼 윤석열은 얘기도 못하고. 뭐, 뭐 하겠죠. 뭐. 아니면 이제 저는 그래 네. 버림받으면 윤석열은 상당히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받다가 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정신적 붕괴입니다.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죠. 조선시대 말기에 좀 깬 지식인들 네. 그 노비 해방을 시켜줬어요. 지주들이. 그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도 그걸 했어요. 네. 삼성에. 그 자서전 읽어보면 일본 가서 이분이 와세다 대학에서 좌익물을 좀 먹었거든요. 네. 마르크스도 읽었다 이렇게 자기가 써요. 데모도 했어요. 감옥도 잠깐 갔다 오고. 그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 나름 깬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집 노비를 해방시킨 겁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상. 근데 그 당시에 노비들이 노비 문서를 없애고 해방을 시켜주면요 멘붕에 빠졌다는 거죠. 상당수가. 우리 어떻게 하라고? 제발 그냥 노비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겁니다. 오랫동안 쉽게 하면 지배를 당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다음에 자기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요. 주인에게 의존해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너 혼자 살아 그러면 멘붕 오는 거죠. 윤석열은 정신적으로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가 버리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는 탄핵은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끌어내려서 자진사퇴라든가. 네, 가능하면. 그리고 이쪽하고 딜을 해서 네. 뭐 임기개헌에서 임기 축소 개헌. 거국내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김건희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죽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날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자기는 감옥에 가야 이게 모든 게 성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국이든 뭐든 그러니까 일단 나를 희생양을 삼겠다는 건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봐라 이제 보수층 봐서 김건희를 타겟으로 삼아서 김건희가 네.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 상당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가 이렇게 포승줄 묶여서 감옥 가는 모습을 보이면 윤석열도 따라갈 거예요. 나도 같이 갈래. 나도 그 뒤에 묶어줘. 뭐 이러면서 버티지 못한다 이거죠. 정신적으로 혼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김건희한테 물어본다든가 조선일보가 얘기했듯이 네. 김건희한테 줄을 대려고 한다든가 지금 윤석열, 다 그런데 윤석열이 아니라 임기 초부터 그랬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임기 초부터 이상한 결정이 나오면 다 용산에서 김건희가 관여한 거라든가 이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은 권력 실세 대통령은 김건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김건희가 날아갔을 때 윤석열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김건희가 죽으면 윤석열도 같이 죽는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런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든가 네. 아, 이제 지금 막 합쳐지는 것 같은데 민주개혁 세력이라든가 네. 이러한 시민사회 세력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뭐 윤석열이 자진사퇴할 가능성 네. 그다음에 뭐 극적으로 협치를 얘기하면서 양보를 하려고 나올 가능성 총리를 뭐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전면적 대결로 그냥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 네. 근데 협치는 자기도 뺐습니다. 이거 안 할 거다. 아, 유시민 작가가. 아, 뭐 했으면 지금 진작했죠. 그렇지. 아, 너무 맞아요. 늦었어요. 윤석열이 이런 걸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협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김건희 감옥 가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건 못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자진사퇴 아니면 대결인데요. 자진사퇴도 자의에서는 안 할 사람이죠. 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겁니다. 다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보수 언론, 미국 뭐 이런 배후 소위 네. 극우 세력의 이제 주류 메인 큰 손이라고 하는 여기서 압박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4.19 혁명이 발발했을 때 무초 미국 대사인 무초가 이승만을 직접 만나서 강하게 압박했지 않습니까? 네. 사퇴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승만이 왜 사퇴했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퇴한 게 아니에요. 뭐 그는 진압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미국에서 등을 돌리자 네. 어쩔 수 없이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한국도. 네. 국민 항쟁이 고조되고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해졌을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극우 세력 미국까지도 사퇴해라. 네. 살려줄게.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사퇴시킬 가능성은 이 없잖아 있습니다. 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보수 세력이 원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권력 이양을 자연스럽게 이제 끌고 가는 그 다음은 누구냐 하는 식으로 흐름을 끌고 가면서 국민들의 이런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 네. 예, 개혁적 에너지 이런 거 이제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물러나면 좋긴 하지만 예. 이런 방향이 저쪽이 추진할 방향이고 이쪽 세력은 이걸 용인하면 안 되겠죠. 대결을 윤석열이 선택한 이상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탄핵을 시켜도 되고요. 네. 안 되면은 자진 사퇴를 시키되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사퇴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항복하는 방식으로 사퇴를 시켜야 그러니까 하야를 시켜야 그렇죠. 그래야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특권 받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뭐 사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가시화됐는데 지금 터져나온 것 이상의 비리들이 터져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네. 왜냐하면 한번 분위기가 저하되면 예.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나도 이런 거 알고 있어 해서 터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는 그동안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폭로전에 나설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스모킹 같은 게 하나 터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물론 사실은 지금 스모킹건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스모킹건이 너무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네, 다른 정권 같으면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게 맞죠. 자꾸 터지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제 식의문 이 진짜 스모킹건이 뭐야? 네. 헷갈려 죽겠어. 스모킹건의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뭘까요? 그건 이제 모르죠. 어떤 상황에서 뭐가 터질지는 그거는 이제 예측 불허는 거고 대중의 네. 분노를 맞습니다. 촉발시키는 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나와서 분위기 확 이제 뜨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20%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정권으로서는 존폐기가 닥치겠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실 이제 국민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 국민항쟁이 지금 저는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민심이 국민항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든 게 하나가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사람들이 지금 생업 위기에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집중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네요. 네. 주말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국민적인 연합전선이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를 전후해서는 민주당이 선을 만들었었거든요. 범국민적인 반정선을 네. 그러면서 선거에서 압승했잖아요. 예. 네. 끝나고 그걸 그대로 유지 발전시켰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각기 알아서 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윤석열 탄핵이든 퇴진이든 그걸 기점으로 범국민적인 전선이 나와야 된다. 맞아요.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해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렇죠. 뭐 네. 비상시국회의 맞습니다. 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네. 촛불행동까지 싹 긁어서 범국민적인 전선이 만들어지면 그런 거 한 번만 딱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그렇습니다.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분위기 확 되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거의 기폭제나 촉박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은 부글부글하니까요. 맞아요. 요걸 민주당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내려서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네. 또 끌어내릴 만한 상황이 이제 조성됐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려서 국민항쟁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도 민주당 단독 집회였더라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 6당, 5당이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네네. 그다음부터 뭔가 하여튼 자꾸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거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최소한
국민들의 제야단체나 시민단체들. 같이 해야지, 그럼. 진보 세력은 네. 끊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다 지금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니까. 그렇죠. 그걸 연합전선을 좀 만들어야 돼요.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당들이. 그렇게 형성되면. 예. 네, 그래서 그걸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국민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자진사퇴를 설사하더라도. 네.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하는 과정에서의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압박에 의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국민항쟁을 통해서 그렇죠. 범 개혁 세력의 압박을 통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사퇴하더라도 그런 국면이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공개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특검 받고 네네네 굴복하는 거로 굴복하는 모습. 네. 거기도 김건희도 한 몫을 해야겠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겁니다. 하여튼 간에 남편 잘못 만나서 제가 이런 처제 또 얘기 냈습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국민이 볼 때 야 우리가 이제 얘를 끌어내렸다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선제적으로 나타나서 나 오늘부로 사퇴할까 잘 해봐라. 아 그건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그래서 뭐 쉽게 그걸 하진 않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한동훈의 뭐 여론조사팀이라든가 네, 댓글 부대, 김건희의 댓글 부대 이런 부분들도 내부 자체가 지금 분란하고 하면서 막 터져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 얘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아 그러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네. 이 댓글 팀을 운영한 두 사람이 이제 김건희와 한동훈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인정, 관심 이런 데 욕망이 과도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론에 민감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 댓글팀 운영할 만 하겠다. 뭐 홍준표 이런 사람은 운영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자기가 막 써줘. 야 답답해. 너희들 댓글팀 필요 없어. 내가 쓸래. 근데 아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우호적 댓글 뭐 이런 여론조성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둘이 딱 걸린 거죠. 과천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것이 장차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땐 특검에 넣어서 조사해야 됩니다. 아우 특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죠. 너무 많어. 하다 보면 어차피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뭐 하나의 특검을 하면 그것만 네. 나온 게 아니고 예. 최상병 특검하니까 김건희가 나왔잖아요. 또 김건희 특검하면 한동훈이 나오겠죠. 맞아요. 거의 윤석열은 당에 나오는 거고요. 서로 공동 저거였으니까. 네, 공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특검을 하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그럼 또 다른 특검하면 또 나오고. 그럼 윤석열 그 받는 형이 제일 적어지겠네 나중에는 아닌가? 난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가스트라이팅 나서 한 거니까. 윤석열은 뭐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면 되죠. 얘는 금치산자라서 자체 결정 능력이 없어서 이랬다.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아라. 영구적으로 무기치료 뭐 그거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뭐 또 하신 말씀을 있으면 더 할까요? 예,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망해가는 이 흐름은 역사의 필연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극우 보수 세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글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국민적 정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저는 몇 개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줬기 때문이고요. 네,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색깔 공격이라는 절대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뭐 예를 들면 조봉암 선생을 제거했던 거는 네. 실력이 아닙니다. 색깔 공격이었죠.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70년대 박정희가 꺾었던 것도 실력이 아니에요. 네. 실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우측이죠. 그럼요. 예. 색깔 공격으로 꺾은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관항쟁 이후에 노태우 당선 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색깔 공격으로 밥 먹고 산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것의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포형 보수층이 많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갱이로 몰릴까봐. 아, 맞아요. 색깔 공격을 당한 거예요. 맞아요. 무서워서 보수층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세대가 나이 든 세대들이거든요. 네. 한국전쟁을 겪고. 예. 그 이후에 잔인무도한 시절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이 공포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면 빨간 한장을 차면 큰일 나니까. 저, 그 뭐야, 파쇼 한장? 극우 한장을 차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공포형 보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날에 집권이 이제 희박해진 이유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약화됐다는 것이죠. 우선 국민들의 수준이 극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각성해서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절이 왔다. 네. 그래서 뭐 대중정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 그거 이것이 선거판에는 어떤 결과를 드러내냐 하면 국힘당을 지역적으로 고립시켰죠. 경상도로. 나머지는 민주당이 거의 이제 승리하고 네. 경상도로 고립되는. 네. 여기도 곧 무너질 거예요. 특히 경남 쪽은 부산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대로 볼 때는 노인층으로 고립됐습니다. 네. 나머지 세대는 거의 이제 국민을 네. 싫어하는 젊은 세대 보수화됐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쪽 노인층으로 고립됐다. 이준석에게는 세대 포위가 돼버린 거래요. 네, 세대 네.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하지만. 네. 게다가 그 세대는 성장 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하면 돌아가시는 세대입니다. 점점 네. 줄어드는 세대, 인구가 줄어드는 노인층은. 네. 근데 노인이 되는 세대는 옛날 같은 노인들이 아닌 거죠. 옛날 같은 노인은 50대 이상 넘어가면 보수화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의 50대는 보수화가 안 되고 전혀 아니에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지금 국힘당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자기들은 대권 주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지난 선거에도 윤석열이 어디서 수요를 네. 내업에서 수요를 해온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못 내는 거죠. 네. 지금도 못 내요. 네. 윤석열이 데리고 온 꼬붕이를 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집권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깔 공격의 위력도 현저하게 약화됐습니다. 네. 이제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뭐 빨갱이로 몰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테러를 오히려 한번 했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검언 카르텔의 이 공격, 소위 그 도덕성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이죠. 네. 이것도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해서. 그리고 이건 색깔 공격만큼의 위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화됐고. 마지막으로 미국 패권도 약화되고 있죠. 맞아요. 모든 조건이 안 좋아요.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에 트럼프가 된다 또. 11월에 거의 뭐 끝 아니겠습니까? 네. 악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보수 세력은 단독 집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의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수 대연합밖에 없다. 이쪽을 끌어들여서 잔존하려는. 그래서 이걸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살아나려는 몸부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소장님 오늘 월요일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에어컨 바람까지 쓰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